클로징하면 이제 자기 쪽에 상대를 받으신 만큼 흐름도 제가 상대를 이제 제 흐름 쪽에 상대를 가둬야 됩니다. 가두지 못하는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가장 반적인 예로 두 손으로 밀어 먼저 밀었어. 그럼 저는 제 흐름이 아니라 상대 흐름 쪽에서 보고적거려요. 먼저 이거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와중에 상대는 일어나게 되고. 네. 그럼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완전히 하나도 못 쓰고 무릎 하나 박으면서 네,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겠죠. 그럼 제가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의 흐름에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케이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성공하든 말든 크로스 그립을 잡아서 이쪽으로 당겨주는 게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잠시 멈춰주는 데 되게 좋아요. 상대가 압박을 하든 상대가 일어나서 패스를 하든 제가 이쪽으로 당기기 시작하면은 상대가 해야 되는 거는 팔꿈치를 다시 라인 밖으로 살리고 손이 안 당겨지게 잡아야겠죠. 맞죠? 네. 이거 상대 이것도 먼저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잘 딸려서 와서 등을 노출하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해. 제가 흐름을 먼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클로즈 가드 가면서 이거 세팅해서 당겨주시면은 네. 잡아서 이렇게 할게요. 이 손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손으로는 이걸 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모션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게 힘을 신체가 힘을 잘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로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 힘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 힘 운동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힘 자체가 엄청 센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열려요. 내 몸의 중심에 멀어지게 힘을 쓰죠. 이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힘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 이렇게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힘을 쓰기. 반대로 만약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당기면 그럼 몸의 중심으로 힘을 쓰죠. 몸의 중심으로 힘을 씁니다. 맞죠? 그러면은 힘을 잘 쓸 수 있는 상태예요. 맞죠? 힘을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당기는 거는 제 몸의 중심으로 힘을 쓰는 거고 이렇게 당기는 거는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게 힘이 셀지는 같은 힘이라도 어떤 힘이 세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 상대방이 제가 먼저 시작해서 상대방이 대응을 잘했어요. 아직 제 흐름입니다. 여기서 상대의 흐름을 넘어가지 않게 제 흐름에 계속 가둬놓기 위해서 이 손으로 그대로 도복을 잡아서 손이 밑으로 안 빠지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게 밑으로 빠지고 배드라인을 파거나 아니면 배드라인을 밀면은 다시 상대 흐름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손이 안 빠지게 손을 위로 손목 있는 데를 여기 엄지 안쪽으로 밀어서 위로 보내주시고 팔꿈치를 물리적으로 잡을게요. 여기 아니고 팔꿈치 그 다음에 상대가 세게 닫아도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열리지는 않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열어서 힙이랑 같이 열면 이제 제 몸 위로 올라옵니다. 제 몸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네. 일단 클로즈는 열어놓지 말고 잠궈주시고 한 번 더 힙을 위로 퉁겨주시면 반대 힙으로 이 상태. 네. 일단 이까지 만들어 놨으면은 제가 다음 그립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경추, 척추를 컨트롤하는 그립이나 혹은 상대 어깨를 비드라인에 붙여서 상대 어깨를 제 몸에 붙이는 상대 경추랑 척추를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면은 여기를 컨트롤하려고 두 가지 그립의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용도가 조금 달라요. 먼저 네. 여기 왔으면은 네.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크로스 그립으로 당겨주면 상대 잡겠죠? 팔꿈치 빼려고 할 때 바꿔서 이렇게 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체는 이쪽으로, 하체는 이쪽으로 동시에 네. 안 들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한 번에 되면 이렇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체 그대로 올라가서 이 손은 손목 잡고 있는 거 놔주면서 그대로 목 깊숙이 잡아서 당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 상대가 어깨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 척추, 경추는 컨트롤하고 있지만 상대 어깨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오른 다리 풀어서 오른 다리 밀어주고 왼 다리 올려줬어요.
왼다리 햄스트링으로 어깨를 막을 수 있어요. 어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궈주시면은 하이가드. 하이가드 했을 때 무릎 모아주시고 뒤꿈치 눌러주시고 힙 들어주시면은 암바. 그죠? 그리고 브로즈가드 암바를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다리가 이 다리를 일로 넘기면 암바죠. 아니면 힙 안 들어도 이 다리를 일로 넘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대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안 되고 항상 상대 귀를 제가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상대 머리를 올린 라인을 막아주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머리가 올라간 라인을 머리 살리려고 해도 무릎을 어느 정도 막히죠. 이때 올라가서 죽여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야 하지 마세요. 네, 많이 하는 실수죠. 힌트 반대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네. 여기서 안 봐야지 머리 밀고 야 하고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대 머리가 경추가 빠지는 방향을 잘 막아놓으세요. 다리가 돼서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보내서 귀가 노출되게 그 다음에 이 다리로 상대가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막아주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깊숙이 막아주면 상대가 이제 다리를 풀어도 한 번에 확 들려고 해도 안 들리죠. 그냥 올라올 수 있어요. 죽여줍니다. 양 다리 모양은 이렇게 살짝 삼각형. 무릎은 벌어지지 말고 상대 어깨를 바깥에서 안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대가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가 그립 잡기 전에 제가 먼저 당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상대가 잡고 발꿈치 안 당겨지게 눕히겠죠. 바로 손목이 안 빠지게 손목이 상대 손이 계속 제 몸 위에 있게 되게 중요합니다. 손이 제 몸 위에 있게 크로스로 잡아주시고 당겨주시고 팔로 처음에 당겨보세요. 안 당겨질 거예요. 상대가 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리로 한번 찍어주시고 순간 힘을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쓰시고 잠궈주시고 오른손은 손목으로 바꾸고 왼손을 바로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잡을게요. 잡았으면은 오른다리 들고 왼다리 햄스트링이 상대 어깨 같은 다리 잠궈주시고 무릎 모아서 힙 들어주시고 혹은 잡은 상태에서 막아주셔야죠. 상대가 머리를 들 방향 막아주고 다리 빼주시면 돼요. 네. 연습할 때 손 써도 되지만 연습할 때 손으로 쓰지 말고 다리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네. 눌러주고 무릎 느슨하죠 지금? 무릎 안 느슨해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고!